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읽어봐 주시죠. 예, 되셨죠? 자, 뭐 할지. 우선 9월 모의평가 난이도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물론 당연히 주관적 판단입니다만은 9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작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절대로 더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내지 좀 약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거슬리는 문제가. 그 거슬리는 문제는 제가 일단 해설해 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에는 못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왔다가는 그거는 집중 포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딱 인정 못하는 문제,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밖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합니다. 예, 그 밖의 난이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등급 90점 기준으로 상위권 영향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를 잠깐 참조해 보시죠. 자, 표는 지금 이렇습니다. 예, 지금 90점까지를 갖다 일단은 우리가 절대평가 1등급으로 봤을 때 지금 3점, 2점, 3점 요거까지 도합 8점 정도, 즉 33, 22, 29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순서로 좀 배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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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답률 순서대로 세 개를 틀렸다 그러면은 예,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오답률 네 번째인데 이게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90점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2등급 점수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본다면은 비율이 대략 한 이렇게 따졌을 때한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 정도의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0점까지가 2등급이니까 지금 현재 오답률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다시 39번, 23번, 37번, 31번까지 이렇게 틀렸을 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 3점, 5점, 8점, 11점, 13점, 16점, 18점입니다. 여기까지가 80점 절대평가 2등급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을 틀려버리는 순간 다시 또 3점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 등급이 떨어지죠. 3등급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틀려주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그러면은 15% 정도. 전년도가 한 19%였으니까 15%란 얘기는 그만큼 2등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2등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유사하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퍼센테이지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일단은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찝찝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문제, 3점짜리.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 도표는 어쨌든 상당히 주관적 평가입니다만은 또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서 설명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생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죠. 뭐가? EBS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은 이 오답률 상위부터 쭉 내려가 있는 것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느냐? 자, 보시면은, 예, 29번 문항 하나, 그리고 31번 문항 또 하나. 이렇게 해서 EBS와 직접 연계되어진 것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2등급까지는 EB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지는 문제가 전체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EBS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졌죠. 예, 분명히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해서 뭐 EBS 지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EBS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약해졌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EBS 반영의 의미는 이제 제가 금방 설명했지만은 예, 좀 약해지긴 했지요. 오답률이 50%를 넘어가는 상위 9개 지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EBS 직접 반영 지문이 단두 개였다. 특히 3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 연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EBS 고난도 지문 28개의 문항, 거기서 다뤄준 문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28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EBS 외에 직접 반영된 지문이 아까 상위 9개 중에서 6개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EBS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예,
뭐 1, 2등급 따는 것이 쉽지는 않다. EBS만 공부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문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2번과 29번은 저희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듣기가, 이번에 보시면은, 예, 듣기 문항 평균 오답률은 4%, 최대 8%인데, 여기 보시면은, 듣기가 이번에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2번. 자, 이 2번 듣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2번 듣기는 여기 보시면은, 오답률 11위에 해당했는데, 오답률이 자그마치 46%에 해당했어요. 자, 듣기에서 어떤 문제가 오답률이 46%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듣기는 해설을 잘 안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듣기 오답률 46%짜리,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문제 중에서 오답률 11위에 해당했던 이것부터 제가 해설을 시작할까 해요. 자, 보시면은 예, 정답은 지금 현재 4번이었는데 나머지 쪽에 굉장히 많이 배당이 돼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2번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왜 2번 쪽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갔을까? 상당수 학생이. 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기 위해서 뭐 직접 듣는 것보다 이건 뭐 다 들리는 수준이니까 이것은 듣기보다는 표현의 문제였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듣기 대본은 그냥 빼고 아, 대본이 아니라 파일, 음성 파일은 빼고 바로 그냥 텍스트만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보시죠. Kevin, I've been thinking of running for student council president. Wow, that's a great idea. I think you'd be good for the position. Thank you for saying so, but I'm not sure if I'll get elected. But I'm not sure if I'll get elected. But I'm not sure if I will get elected. 자, 이 표현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는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왜 오답이 2번 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자, 한번 해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of 하면은 무엇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 궁리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I've been thinking of 또는 I've been thinking about 하면은 run. 자, run의 기본 뜻은 뭐 흐르다 달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for가 왔고 이 뒤에서 직책이 왔죠. 그러면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내가 달릴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인데 student council president이니까 학생회장이 되겠죠. 자, 내가 학생회장을 위해서 한번 뛰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 정도의 뜻. 의역하면 출마를 고려하던 중이었다. 학생회장 선거에. 자, 그랬더니 와우, 멋지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와우 이런 식의 감탄사를 쓰죠. That's a great idea.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이상 없이. 좋은 생각이네. I think you'd be good for the position. 자, 당신이 would be. 자, would의 준말이 되겠죠. Good for the position. 그 자리, 그 직책에게 good, 적합하다, 알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I think you are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왜 you will be도 하지 않고 you would be 그랬느냐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요거는 would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뽑히지 않은 일이니까 미래의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을 쓰지 않고 would 쓴 이유는 가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가정하고서 그것의 결과로서 미래의 사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will 쓰지 않고 would 쓰거든요. 그래서 뽑힌다면 이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가 만약에 뽑힌다면은 너에게 그 자리는 굉장히 적합한 알맞은 자리인 것 같아. 네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ou will be good이 아니라 you would be good for the position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죠. 자, 여기까지도 학생들은 다 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말하기가 나오는 직전이죠. I'm not sure if I'll get elected. 자, 여기입니다. I'm not sure. 확신이 서지 않는다 했는데 이 뒤에 if가 왔죠. 자, if가 왔을 땐 여러분들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만약에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이 있죠.
여기서는 바로 명사절, 즉 be sur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확신이 안 선다. 뭐인지 아닌지. 자, 내가 I will get elected. 자, elect란 단어는 선거로 뽑다. 즉 선출하다란 말이 elect거든요. 자, 선거로 뽑거나 선출할 때는 elect란 말을 쓰는데 select는 고르다, choose도 고르다. elect는 선거를 통해서 고르다 할 때는 elect를 쓰죠. 자, 근데 이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목적을 받아줘야 되는데 목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뭘 걸었다? 수동태를 걸었죠. 수동태 모양은 크게 뭐다?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면 get 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get 플러스 PP를 썼기 때문에 수동형을 갖췄죠. 자, 내가 get elected니까 뽑히다로 해석해야 되겠죠. 뽑다가 아니라 수동이니까. 자,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에 대해서 I'm not sure,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 뽑힐지 뽑힐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요 위에서 남자는 와우, 멋지다. 너는 그 자리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여자를 응원해 주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지금 나 뽑힐지 말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라고 말했으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걱정 마, 뽑히게 될 거야. 너 능력 있잖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맥락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학생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쪽으로. 하지만 정답은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Great. You really did a good job. 자, 왜 안 되냐 하면 did a good job. Did. 과거잖아요. 그죠? 네가 a good job. 훌륭한 일을 했다. 즉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뽑힐지 말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 확신이 안 서. 그런데 이건 이상한 표현이고. 자, 여기를 좀 보세요. Don't worry. I voted for her too. 자, 이상하죠. 근데 굉장히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갔어요. 걱정 마. 이것만 보고 간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위에서 I'm not sure, 확신이 안 서. If I'll get elected, 내가 뽑힐지 말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 라고 말하니까 걱정만 하고 빡 간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자, I voted for. Voted. 시제 과거잖아요. Vote for란 말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무엇을 위해서 찬성표 던지다가 vote for. 반대말은 vote against 하면 무엇에 대해서 반대표 던지다가 vote against예요. 여기가 빠졌네요. 자, 다시 쓸게요. 네, 이게. 자, vote for, 찬성표. vote against는 반대표 던지다인데 여기 시제가 과거가 되어서 걱정 마. 나 역시 그녀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지금 자기하고 상대방 대화하는 이 여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you가 됐다. 그러면은 조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 마. Don't worry. I voted for you too. 이런 말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내가 출마하길까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출마할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아직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암시하는데 바로 아래다가는 내가 그녀에게 역시 투표를 했지. 이런 말은 정말 이상한 거죠. 이것만 보고 성급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된다면 I will vote for you.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죠. 나 너를 위해서 투표해 줄게. 이거는. 자, 3번은 well done. 수고했어. 잘했어. That's exactly what I meant.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의도했던 것이야. 어색하죠? 자, 4번 보시겠어요. Of course you will. 자, of course you will. 이 표현이 학생들이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만 알았다면 보세요. You will be 또는 you will get 둘 중에 하나다 하면 뭐다? elected. 이런 표현이 뒤에서 생략돼 있었겠죠. Of course you will get elected. Of course you will be elected 하면 물론 너는 뽑힐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시점상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I have no doubt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of course you will. You will get elected. You will be elected. 이 표현 뒤에서 이것이 생략됐다라는 것만 캐치해낼 수 있었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도 듣기도. So what a great idea. What a good idea. It'll be fun to run together. 함께 달리면 굉장히
재미있겠지 이런 얘기죠. 그죠? 같이 출마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고요. 위에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오답률은 1위로 나와 있어요. 오답률은 1위로 나와 있는데 오답률 67%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은 정답은 33%. 그다음에 오답이 이쪽에 상당 부분 이쪽으로 4번, 5번으로 갈려갔어요. 물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이 두 개의 수치는 거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뭐 물론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이 문제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훅 넘어갔지만은 저는 이제 양심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extern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 최소 뭐 external이라는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external or internal 이런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외적인 또는 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externalization이라는 단어는 이것과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정신분석 내지 심리치료라는 굉장히 정신분석 또는 심리치료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용어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까요? 예. 저는 적어도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와 수식어라든지 그런 것 갖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학습을 했으면은 제대로 읽었을 때 정답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와줄 수 있는 제대로 읽었을 때 그런 것이 올바른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이 교사나 또는 출제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도저히 동조할 수가 없는 이유가 extern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뽑아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externalization 어떤 의미냐면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개인의 내적 현상을 외부 세계로 옮겨놓는 정신 과정을 나타내는 일반적 용어로서 내재화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 정신 과정을 통해서 본능적 소망, 갈등, 기분 그리고 사고방식이 투사된다. 분노와 공격적 충동이 외재화될 때 어린아이들은 어둠 속 괴물을 무서워하고 미개인은 밀림 속에 악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편집증 환자는 도처에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외재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슈레버라는 사람의 편집증적인 투사를 기술했다. 말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형되어 외재화되고 그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이 바뀐다. 노빅과 켈리라는 사람은 외재화의 다른 유형들을 언급했다. 일반화 즉 generalization은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형태의 사고로서 아동이 자기가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들도 세계를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적 외재화는 자기 측면들을 투사하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몇몇 아동 분석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외재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아동들과의 작업에서 발견되어지는 외재화가 성인들에게도 발견된다. 안나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외재화가 전이와 혼동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이. 베르그와 노빅이라는 사람은 그녀의 견해를 확장하여 외재화 전이, 즉 externalizing transference와 분화된 전이, differentiated transference를 구분했다. 외재화 전이에서 환자의 내부 세계 일부분, 즉 원본능 충동, 초자아 금지, 자기 표상 또는 심지어 현실 검증과 같은 자아 기능까지도 분석가에게 전가된다. 병리적인 가족 관계는 이와 같은 외재화 전이로 채워져 있다. 분화된 전이는 기본적인 초기 대상들에 대한 유아기적인 목적을 분석가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다 읽지 않고 까지만 읽을게요. 이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 외재화라는 것에서 발췌했으며 정신분석 용어 사전입니다. 2002년도 8월 10일에 서울대
아, 죄송합니다. 서울대 상관계 정신분석연구소, 한국심리치료연구소인가 거기서 어쨌든 간에 쓴 글의 일부. 이게 바로 외재화에 대한 기본 개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외재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치료의 한 영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예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박사학위나 그런 학위 논문 같은 데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학생들에게 풀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땐 과도하다는 얘기죠. 자, 이 글,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대화치료법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치료, 의학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 그대로 긁어낸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긁어냈냐 하면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긁어냈어요. 여기서부터. Externalization, therefore, is the foundation from which many narrative conversations are built. 여기서부터 그대로 긁어낸 거예요. 쫙. 이걸 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책, 여기 나와 있고요. Counseling Children, 아이들을 카운슬링 하는 거. Practical Introduction 해서 여기 공저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입니다. 위에 아래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일부예요, 이거. Narrative Therapy. 제가 아까 말한 대화 치료법이라는 거. 그걸 또 이제 카운슬링이 나오고. 이 부분을 그대로 땄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디를 땄냐면 위는 다 버려버리고요. 여기서부터 땄어요. 그래서 보면 Externalization, therefore, is the foundation. Therefore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제장에서는 빼버리고 가버렸죠.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답과 연관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다 날려버리고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빼고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에선 Externalization is 이렇게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몰간이라는 사람 저자죠. 이거 다 빼버리고요. 여기서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the counselor and child search for times when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or the child's life and focuses 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focuses on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focuses on을 썼다는 얘기는 focus가 주어를 3인칭 단수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에 es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정답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these exceptions to the problem story 요걸 정답으로 여러분들은 찾아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위에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끝맺어졌어요. 어디서 끝맺어졌냐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는 여러분의 본문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근데 이 아래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이걸 갖다 어쩌면은 어거지로라도 찾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 얘기죠. 자. 제가 여러분들 보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니까 돌아는 가겠는데요. 예, 돌아가서는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어유 잠시만요. 예, 어디 갔죠? 아, 이거고요. 지금 예, 요게 보기가 좀 깨끗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빠진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보여드릴게요. Externalization is the foundation. The externalization 그 다음에 여기 therefore가 들어가 있었죠, 아까. 여기서는. is인가, is인가. 여기 하여튼 therefore가 삽입돼 있었어요. 콤마, 콤마 찍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위에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러므로라는 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출제자는 그걸 빼버리고 낸 거죠. 그대로 건져갖고. 그러므로 이 외재화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죠? 학생들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죠?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이 외재화라는 것은 foundation, 어떤 기본, 근간, 기초가 되는데, from which, 이것으로부터 많은 구술적 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this, 이것은 requires, 뭘 필요로 한다? 특별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어디에서? In the use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전환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 계속 어려운 얘기죠. 종종 이런 대화, 즉 외재화 시켜주는 대화,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정신분석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외재화 시켜주는 그러한 대화들은 involve, 뭐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trace,
추적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죠. 그죠? 뭘 추적하는데? 이야기의 아니 문제의 영향력.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영향력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이의 삶에서.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의 삶에서 그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갖다 추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런 외재화적 대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nd how. How 이하는 두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해보고 또는 뭐다? How the problem has disempowered the child. 어떻게 두 번째 얘기. 그죠? 살짝. 자, 어떻게 the problem, 그 문제가 has disempowered the child. Power, 힘, empower, 힘을 실어주다. Disempower, 힘을 빼앗다. 무력화시키다. 어떻게 그 문제가 아이를 무력화시켰는지 그것도 한번 추적해보는 거죠. By ing, 뭐 함으로써? Limiting his ability to. 투부정사하는 그의 능력, 즉 보는 그의 능력. 무엇을? Things. In a different light. 다른 빛 속에서, 의역하면 다른 시각으로, 다른 조명으로 문제들을 그가 바라볼 능력을 리미팅 시켜버림으로써, 제한시켜버림으로써 바로 그러한 문제가 아이에게,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는 것이다. The counselor. 자, 치료상담사는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원형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counselor는 그 아이가 to change, 바뀌도록 도와준다. 딱 문제를 갖고 있었던 아이야.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근데 그 아이가 바뀌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수단? Construct에 D 붙었으니까. Construct는 원래 만들다, 조립하다고. D가 붙었으니까 해체하다죠. 그럼 옛날 이야기들. 네가 겪었던 너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 문제가 되는 옛날 이야기들을 Deconstructing 시켜버리고 다 해체, 허물어버리고 And Reconstructing. 다시 재건설함으로써, 즉 재건시킨다는 얘기야. 새로 만든다는 얘기. 뭐를? Preferred stories. 너가 좋아하는 이야기 쪽으로, 너가 선호하는 이야기 쪽으로 다시 그걸 재건해 보는 거야. About himself and his life.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왕님 네가 더 좀 더 좋아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재건해 봐라, 다시 만들어 봐라 라고 함으로써 그 아이가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이 카운슬러의 역할이야.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카운슬러하고 아이는 search for 무엇을 찾아본다? Times when. 이러한 때들을 찾아보죠. 어떤 때인데? 바로 그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을 때 누구에게? 아이와 아이의 삶에. 바로 그 문제가 아이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때를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때를 갖다가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커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지에도 분명히 포커스로 되어 있죠. 자, 포커스를 쓰기 위해서는 포커스 원이 지금 동사니까 천상 지금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지냐 하면은 search for 여기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주어가 counselor and child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earch를 받았단 말이에요. 복수로 주어를 잡았기 때문에 and가 두 개니까 복수잖아요. 그럼 여기에 es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가 지금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서 병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focus on 즉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counselor하고 I예요. 아이와 카운셀러가 상담자가 여기 이러한 시간을 찾아보는 것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와 상담자가 뭐라고? Focus on the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원문 보시면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Focus가 아니라 Focuses라고 돼 있었죠. 제가 보여드릴 원문. 그 얘기는 끝에다 ES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의 주어가 누구다? 누구예요? 지금 Focus 끝에 ES 붙였다는 얘기는 3인칭 단수, 동사 끝에 S.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or the child's life가 등위 접속사와 연결한 A가 되는 거고 Focus on 이하가 뭐가 되는 것이다?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내용이 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옮기는 것도 잘못 옮긴 거예요.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문에 여기 is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뺐다는 얘기는 이렇게 병렬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답 찾는데 지장 없지 않냐. 이런 무책임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출제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출제자 정신 차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았어요? 보세요. 저는 적이 많아요. 적이. 예. 그 사람도 이제 저를 지금부터 미워하실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지. 자, 문제가 그 아이에게 또는 그 아이의 삶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때를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거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문제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영향력에 그 아이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 문제가 focuses on 어디에 집중할 때 다른 방식에 집중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다른 방식인데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했었던 아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아이가 어떤 걸 느꼈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었던 다른 방식들 거기에 그 문제가 focuses on 초점을 맞추는 그런 때를 찾아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 뒤는 these 한 다음에 어쩌구가 help the child to 생략돼 있고 바로 이러한 무엇이 아이가 to create a new and preferred story. 이왕이면 좀 새롭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방향. 옛날의 이야기는 이랬는데 그게 자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자기가 새롭고도 선호되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자기에게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일종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하고도 약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무엇이 아이가 새롭고도 선호되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도움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these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지시어를 썼다는 얘기죠. this, that, these, those는 지시어들이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복수로 받아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에 복수로 받아줄 수 있는 무언가는요 지금 the different ways 이게 가장 가깝죠. 또는 times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럼 결국 these 무엇은 이것과 뗄 수는 없겠죠. 자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좀 쳐다보시면은요 물론 정답에는 지금 예, 다행스럽게도 이게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4번과 5번도 심심찮게 정답이 나왔죠. 자 exceptions to 하면은 무엇에 대한 예외들 이런 뜻도 있고 이의, 다른 생각들, 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take exceptions to란 표현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자 problem story, 원래 이야기. 여기서 problem story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나쁜 방향으로 영향력을 주는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 이 아이의 옛날 기억. 그것에 대해서 exception, 뭐 하는 거? 다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 놓은 것. 그래서 예외들이라고 물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그 아이의 원래 나쁜 이야기에 대한 예외들이 근데 예외들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뭐라고 이의들, 다른 의견들, 이것이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되죠. 근데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정답을 딱 찾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글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these exceptions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자, to. 이렇게 해서, 그 원래 문제가 되는 이야기에 대한 exceptions들, 예외들이 아니라 위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들, 다른 방식이라는 게 이의, 즉 다른 의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help the child, 이 아이가 좀 더 새롭고도 preferred,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예외라는 말을 쓰기엔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예외라는 건 그런 데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as a new and preferred story begins to emerge. 이렇게 아이가 새롭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갖다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begins to emerge.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it to 뭐가 중요하다? assist the child to hold on to. 아이가 hold on to 꼭 붙들고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혹은 뭐 하도록 stay connected to 그것에 connected 연관된 상태를 connected stay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에?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새로운 이야기를 갖다 꼭 붙들고 또는 그것에 자기가 연관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새 이야기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자기의 기억 속에다 새로 각인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아이의 다음 추후 행동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심리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도움이 동원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선택지의 상에서 본다면은 distances from the alternative story란 말은 자 대안이 되는 이야기로부터의 거리 이거는 원래 이야기 problem story로부터의 거리라고 말하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alternative story는 좋은 건데 그것으로부터의 멀어짐 이란 뜻이니까 좀 어울리지 않고요.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the counselor 때문에 자 counselor로부터 originate 기원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이건 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학생들이 정답을 굉장히 많이 간 이유가 계속해서 old story하고 new story가 나왔기 때문에 old and new experience에서 옛날 경험들과 새 경험들을 combine 서로 결합시켜보고자 하는 노력 예 바로 이것이 아까 old and new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externalization이란 이 용어 자체는 너무나 어렵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 뭐다? 옛날 게 뭔가 있었는데 새 걸 끄집어내갖고 그걸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갔던 거예요. 그 다음 5번도 보면은 역시 링크라는 단어가 와서 컴바인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아이의 이야기를 갖다가 to another 다른 아이의 이야기와 링킹 뭔가 엮어보는 방법 이것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로 갔기 때문에 유사하게 여기에 20몇 퍼센트씩 정답이 나눠서 둘이 합쳐 거의 한 50% 갉아먹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정상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처음부터 어려운 정신분석 심리적인 그런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냈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내므로써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인위적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않은 처사다라는 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갖고 조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제 이왕 하는 거 정확하게 뭐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도 다 해설하시니까 그냥 다른 분들 해설 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대화치료법이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대화치료법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것은 이제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뭡니까 강력한 언어치료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애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어치료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화치료법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에 기반을 두는 거냐 하면은 스토링, 이야기를 만들어내간다라는 그런 컨셉에다가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근데 이야기들이 be told about 무엇에 대해서 말해지는 거냐 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들의 삶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그 다음에 또 retold란 말은 BPP니까 be told and be retold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또 그 이야기들이 be retold, 다시 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Creating an alternative story. 바로 대안이 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써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In which. 근데 그 대안이 되는 즐거운 또는 새로운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the problem, 문제라는 것은 does not dominate, 뭐 하지 않는다. 그 아이의 삶을 dominate,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대화치료법이라는 이 practice, 어떤 관행은 is interesting. 주로 무엇에 관심 있냐 하면 separate the child's identity. 그 아이의 identity, 정체성이라는 걸 갖다가 separate A from B. 뭐로부터? 문제로부터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이 아이가 나빠가지고 얘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애들이 어떤 실수자리면 아유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아 싹수가 노랗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화치료법이라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과 문제 자체는 아예 뭐다 별개의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정체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this is based on 이것은 무엇에 기반을 둔다?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전제인데? 동격이죠. 문제라는 것은 문제고 be opposed to 무엇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아이가 being seen as 무엇으로 보인다? 아이가 문제로서 보여지는 것. 그것에 자, 전치사 2의 목적어가 동명사고요. 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로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서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아이가 문제가 아니야라는 것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익스터널리제이션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갔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 외재화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외재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뚱딴지 같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외재화라는 건 그러므로 바로 기반이 되는 것이다. From which 그것으로부터 많은 이런 구술적 이야기들이 비빌 만들어지는 이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특별한 전환. 어디에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전환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 종종 이렇게 외재화시켜주는 대화라는 것은 involve ing, 아까 tracing 했잖아요. 무엇을 추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바로 문제 영향력. 어디에서? 아이의 삶에서 문제 영향력을 추적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게 문제 영향력이 끼치나. 그리고 두 번째는 how the problem has disempowered the child. 어떻게 그 문제가 아이를 무력화시켰는지. by ing 뭐 함으로써? limiting their ability to. 뭐 하는 능력? 보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뭘 보는데? 어떤 사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제한시켜버림으로써 아이를 무력화시켰다는 얘기, 힘을 빼앗았다는 얘기죠. 카운셀러는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Help the child to. 투부정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Change. 도와주는데, 바뀌는데 도움을 줍니다. By, 자, 아까 했죠? Deconstructing. 일단 해체해. 뭐를? 옛날에 네가 머릿속에서 기억했었던 이야기를 다 해체해버리고 Reconstructing. 다시 재건한다는 얘기죠. 네가 이왕이면 좋아하는 이야기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 자, 이게 출처가 나왔어요. 모건이라는 사람의 이 책에서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카운셀러와 아이는 search for times. 이러한 때를 한번 찾아본다. 둘 다 다 얘기하면서 어떤 때인데 그 문제가 아이와 그 아이의 삶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던 그런 때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focuses on, 자, focus on 보세요. 여기 걸려있잖아요. 원문에는. 그 문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때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데? The child thought, felt, and behaved 했으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behaved, 행동을 했던 그러한 방식들에 그 문제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이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 이야기, problem story라는 것은 원래 이야기죠.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예외가 아니라 이의, 다시 말해서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방식이라는 이걸 대신 받아주는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help the child create a new and preferred story. 아이가 새롭고 자기가 preferred 좋아하는 이야기를 create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as a new and preferred story begins to emerge 이렇게 새롭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투부정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Assist the child 아이가 뭐 하도록 hold on to 그걸 꼭 붙들고 stay connected to 혹은 그것에 연결되어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새 이야기에. 마지막이 이제 이게 나왔어요. One way of thickening the alternative story 했는데 thickening이라는 것은 thicken이라는 단어가 두텁게 하다, 탄탄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그 대안이 되는 이야기를 좀 탄탄하게나 두껍게 만드는 한 가지 방식은 involve ing 뭐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finding witnesses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과 연관돼 있다. 어떤 목격자인데? who will act as 어떤 역할을 해줄 an audience to the new story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들어주는 사람, 청중 이 청중으로서 역할을 할 목격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can link their lives in some way. 자,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삶을 링크 A to B 어디에? to the new story. 그 새로운 이야기에 링크 시켜줄 수 있는 목격자. Who will, who can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The audience may consist of 그러한 청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People,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 present or absent. 형용사, 후치, 수식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거나 또는 absent, 그 자리에 없었던, 재했거나 또는 부재했었던 from the counseling session. 자, 카운슬링을 하는 아이를 상담해 주는 그 활동 시간에 있거나 또는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또는 real or imaginary 혹은 진짜의 혹은 상상의 혹은 from the child's past or present 무슨 말입니까? 아이의 과거 혹은 현재죠. 여기서 의미는 약간 다른 말이죠. 그 아이의 과거나 또는 그 아이의 현재로부터 혹은 상상 속으로부터 아니면은 실제로부터 그 아이의 뭐라고 카운슬링 세션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있거나 없는 사람 또는 진짜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상 속의 사람이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과거에 혹은 present 현재로부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 아래 물론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위아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만 제가 지금 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위아래 배경식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일부였는데 좀 자르고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낸 건데 문제로선 저는 굉장히 사실 적합하지 않은 문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다 안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휴, 진짜 우리 학생들의 그거를 뭐랄까요?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인위적인 뭐랄까 인위적인 그 난이도 조절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다음 이제 22번 요거 문제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요. 여기 정답이 35%인데 오답이 정답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되게 특이하죠. 예. 오답이 정답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특이한 문제이다. 왜 3번으로 이렇게 많이 몰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또 역시 뭐다? Psychologist 심리학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떠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믿죠. 통찰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이다? Restructuring, 재구성이죠. 아까 Reconstructuring하고 비슷한 말이죠. 무엇에? 문제를 재구성하는, 재구성한 결과이다. 통찰이. After, 뭐한 다음에? Non-progress, 발전이나 진보. Non이니까 뭡니까? 발전, 진보 없음. 즉, 정체. 어떤 정체의 기간이 있은 후에. Where? 근데 거기서 The person is believed to. 그 사람은 뭐하다고 믿어진다?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자기의 과거에 너무 몰두되어져 있다라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그러한 정체의 시기가 있었어. 그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들을 갖다 다시 리스트럭처링, 재구성해 보는 것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 통찰이라고 보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And 그리고 get stuck 했는데 and 뒤에서 get stuck은 어디에 걸리냐 하면 여기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be 뒤에서 be 아 저는 여기서부터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to get stuck. 자, BPP나 GPP나 두 개 다 송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거의 경험에 너무나 몰두되어져 있어서 get stuck, stick stuck stuck이니까 딱 들러붙이다란 말이잖아요. 그럼 get stuck이 어디에 들러붙어져 있다는 얘기죠. 진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 딱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휴, 자기 과거 경험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정체의 시기가 있은 다음에 문제를 우리 한번 재구성해볼까? 라고 문제의 재구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통찰이다. 자, 이렇게 본 거예요. A new manner. 하나의 새로운 방법 to represent the problem. 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represent, 표현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 투부정사 호치 수식이죠. 이 새로운 방법은 is suddenly discovered. 갑자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갑자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찰이라는 거예요. leading to 무엇을 이끌면서 a different path to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자, 어디로 가는 전혀 색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어디로 가는 solution. 해결책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heretofore until 개념이죠? 그럼 unpredicted 자,
예상되어질 때까지는, 예상되어질 수 없을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상되어지지 없었던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unpredicted. predict가 미리 예언하다의 뜻이니까, predicted는 예언되어진이고, unpredicted는 예상, 예언되어지지 않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상되어지지 않았던 어떤 해결책으로 가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It's been claimed that. it 가죠. 대절이야. 진주어절. 따라서 that 이하의 사실이 주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실이? No specific knowledge. 그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혹은 그 어떤 특정한 경험도 is required to. 투부정사하는데 필요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데? attain. 얻어내는데. 뭘 얻어내는데? 통찰을 얻어내는데. 어디에서? problem situation.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통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뭐 되어졌다 주장되어져 왔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했을 때 그동안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보통 뭐다? 통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동안은 이렇게 주장되어져 왔다니까.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죠. 얘기를 했다. As a matter of fact, 한마디 더 붙여서 사실 one should break away. 사람은 break away from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야만 된다.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let the mind, 우리의 마음이 let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허용해주다. 우리의 마음이 wander, 여기저기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도록, 떠돌아다니다, 방랑하다. 떠돌아다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 개념은 아까 말하던 get stuck이라는 개념과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이죠. 이거는 어디에 딱 들러붙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다상 못하는 것인데 이거는 마음이 wander freely, 자유롭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여기까지가 뭐다? 통념이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al studies, 이 실험 연구는, 실험적 연구는 have shown that,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통찰이라는 것이 is actually, 실제로는 뭐다?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이다. 통찰이라는 것은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석적 사고. 분석적 사고의 결과. 라는 걸 보여줬고.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자,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can be caused by, 뭐 함으로써 초래되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unsuccessful attempts 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들로부터 문제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초래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가 성공했다면 당연히 뭐 합니까? 문제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지 않죠.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안 되네, 안 되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 문제를 restructuring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unsuccessful 봐야 되겠죠. 자, in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들에 의해서 restructuring이라는 것이, 재구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콤마 찍고 분사구문, leading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주면서, 이끌어주면서. 근데 그 새로운 정보가 어떤 정보인데? brought in. 근데 이것까지 왔으니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동이죠. being brought in. bring in이 가지고 들어오다잖아요. 수동태 걸려서 정보의 입장에서 볼 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와짐을 당하는 것이니까. while the person thinking,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들어와지는, 즉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The new information, 이 새 정보가 can contribute to 어디에 기억 공헌 이바지할 수 있다?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완전히 새로운 시각, 시야 또는 의견. 완전히 새로운 시야나 의견에 기억 공헌 이바지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가.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Finding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럼으로써 producing 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The aha experience. 그래서 aha라는 것은 A를 대문자로 쓰고 지금 E로 대문자로 썼잖아요. 일종의 고유명사로 취급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aha experience라는 것은 아라고 하는 옛날로 따지면 유레카라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ha experience라는 것은 통찰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위에서 아까 말한 인사이트의 또 다른 버전이 the aha experience죠.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지 통찰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같은 각도에서만 바라보면 통찰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분석적 사고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뭐다?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들이에요. 시도를 계속했으나 성공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럼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분석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시야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바로 통찰이라는 걸 얻어내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걸 전체 주제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뭐다? 분석적 사고. 그것이 바로 통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뭘 얻어내는 데 있어서 통찰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significance라는 단어가 의의 내지는 중요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무엇의 분석적 사고의 의의 또는 중요성 어디에 있어서 통찰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자 수로동사는 아니고 준동사 통찰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의의 중요성 이게 정답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아까 제가 정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지금 보시면 3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3번에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자 3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예 죄송합니다. 3번에 예 이게 나왔어요. 학생들은 지금 통찰의 뭐다? contribution, 공헌, 기여, 이바지. 그러니까는 통찰 쪽에 너무 꽂힌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것의 기여, 공헌, 이바지.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forming a new perspective. 새로운 시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의 중요성 또는 통찰의 기여, 공헌, 이바지. 이렇게 주로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실은 통찰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은 이 위에서는 통찰이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설명한 거예요. 통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다?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석적 사고라는 건 뭐다? 이리저리 다 시도해봤으나 실패했어. 실패했을 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분석적 사고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바로 통찰이라는 게 얻어지는 것이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결과이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분석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라는 것이 훨씬 더 주제에 어울리는 말인 거죠. 통찰의 기여가 아니라. 통찰이 뭐 하는 데 기여했다? New perspective, 새로운 시야를 forming,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는 이의제기 없어요. 이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5번이 정답인데 5번이 37%이고 지금 3번 쪽으로 자그마치 45%가 갔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연장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또 헷갈렸길래 이렇게 3번 쪽으로 와장창 몰리는가? 자, 보시겠어요. 왜 pure acting, 순수한 연기가 영화들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연기라는 것이 왜 does not seem 보이지 않는가? 어때 보이지 않는가? unnatural,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가? 누구에게? to the audience,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행사죠. 결국 그 사람이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in real life,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닌가? 어떤 사람들인데? whose expression, 그들의 표현이 is more or less, 다소간 indistinct, distinct 하면은 구별이 되어질 만큼 뚜렷한이라는 말인데 indistinct니까 뭡니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튀거나 분명하지 않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간 불분명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를 표현할 때 사랑이나 분노나 또는 뭐 미움이나 이런 걸 갖다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정확 영화처럼 그렇게 명백하고 정확하고 막 영화에서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영화에서처럼 그토록 막 달콤하고 그렇지 않죠. 일반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싫어 좋아 그러면 좋아 이 정도지. 영화에서 보니까 싫어 좋아 그러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바스럽잖아요. 약간.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영화 속의 순수한 연기 그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누구에게? 그 영화를 보는 청중에게는. 이걸 지금 화두로 던졌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의 perception in these matters.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인식이라는 것은 is not very sharp. 매우 sharp하지 않다. 즉, 예리하지 않다. 인식 자체가 예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이 되나? 둔하다는 얘기예요. 둔감하다는 얘기죠.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그들은 not in the habit of ing. 뭐 하는 습관 속에 있지 않다? Observing, 관찰하는 습관 속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자, features란 말은 특성이란 뜻이 있지만 보통 여기서는 facial feature라는 의미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facial feature는 얼굴의 특성이니까 이목구비예요. 자, 그들의 동료들의 이목구비의 play. 여기서 play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가 어떻게 자기 동료들의 눈, 코, 입, 귀가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closely하게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습성 속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눈이 어떻게 움직인가, 코가 어떻게 움직인가, 귀가 어떻게 입이 이거 면밀하게 관찰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얼굴 안 쳐다보고 대화하는 경우도 천진네요.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s. Either A or B. 영화에서도 in real life 실생활에서도 자기의 동료들의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습관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they are disappointed 또는 they are dissatisfied. 사실은 뭐 disappointed가 나오는 순간 이건 at과 어울리고 be satisfied는 with와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사실 정답은 나오겠지만 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들은 grasp 파악하다. 원래 쥐다란 뜻에서 온 말이죠. 이해하다, 파악하다. 무엇을? The meaning, 의미를 파악하는 것. 무엇의 의미? What they see. 그냥 자기들이 보는 것의 의미, 자기 눈에 띈 것의 의미. 그것을 그냥 파악하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 만족한다고요. 왜? 아, 자기들이 본 것의 의미가 저거지라고 하면 그것 정도에 만족하지. 거기에 굉장히 실망한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냥 보는 것 이 정도. Thus, 그럼으로써, they often take in, 그들은 종종 take in,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뭐를?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자, emphasize가 강조하다는데, 오바스럽게 강조되어진 표현. A film actor's. 자, 영화 배우들의 좀 더 오바스럽게 강조되어진 표현을 갖다 take in,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More easily than, 뭐보다 더 쉽게? Than any, 어떤 것보다도 더 쉽게. 그래서 any라는 것은 expression을 말하는 거죠. That is too naturalistic. 매우 naturalistic. 자연스러운 그러한 어떠한 expression 표현보다도 영화 배우들의 좀 오바스러운 표현들 갖다가 더 쉽게 뭐 한다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as far as lovers of art. 자, 미술 애호가들 혹은 예술 애호가들이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란 말은 주어가 관련되어지는 한은이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 미술이나 예술 애호가들이 관련되어지는 한은 they, 그들은, 이 애호가들은 do not look at, 뭘 보지 않는다? The movies, 영화를 보지 않아요. For, 무엇을 얻기 위해서? Imitations of nature, 자, 자연에 대한 모방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의역하면 얼마나 자연과 자연스럽게 똑같이 옮겨내는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실생활과 똑같이 옮겨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but for art, not A, but B 구조가 왔죠. Not A, but B. Art. 자기들은 정말 예술을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지 자연과 얼마나 흡사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they know that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표현이 어떤 표현인데? real representation 사실적 표현 하는 artistic representation 예술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is always 늘 뭐 하는 것이다?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이고 refine 다듬는 것이고 making clear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 무엇을? the object
depicted. depicted는 PP 후치 수식이죠. 묘사되어진 그러한 물체를 갖다가 설명하고 세련되게 정제하거나 다듬고 명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술적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 예술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술가들이니까 really representation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rtistic representation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영화를 뭐 한다고요? 현실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찾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영화를 보면서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이 늘 뭐다? 어떤 묘사되어진 물체를 갖다가 좀 더 현실보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좀 더 현실보다 refine, 뭔가 정제시켜서 다듬어주고 좀 더 현실보다 making clear,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things that in real life, 실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혹은 물건들은 are imperfectly realized merely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주어고 여기 걸린 동사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관계사절이 여기까지가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이냐 하면 that in real life are that은 관계사 주격이죠. 이렇게 걸리니까 실생활에서 that are imperfectly realized 불완전하게 인식되어지거나 단지 hinted at 이란 말은 타동사구로서 암시하다의 뜻이니까 단지 암시만 되어지고 또 entangle 역다란 뜻이죠. 얽히다, 얽게 만들다. 그러니까는 be 역시 pp죠. 무엇과 얽혀진? 다른 것들과 막 뒤죽박죽으로 엉켜진. 다시 실생활 속에서 불완전하게 인식되어지거나 또는 단순히 암시만 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appear in a work of art. 예술 작품 속에선 appear의 보호 여기 있습니다. 빵빵빵 appear는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일형시 동사가 아니라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일형시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 보호를 세 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술 작품 속에선 어때 보이는 것이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면서도 from free from or inseparable from. free는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이고 inseparable, 뗄래야 뗄 수 없는 속박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서로 반대말이 되는 거죠. From irrelevant matters. 자, relevant는 주제와 적절하게 연관된이라는 뜻이고 irrelevant는요. 주제와 적절하게 연관되지 않은 즉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free한 상태. 굉장히 이 의미를 보세요. 완벽하고 완전하며 동시에 뭐라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예술 작품 속에서는. 예술 작품 속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술 작품 속에서는 이것이 complete하고 entire하고 free한 것으로 뭐와는? 관계 관련 없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새로 떨어진 그러한 것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 이것이야말로 또한 맞는 말 아니냐. 어디에서? acting in film. 영화 속에서의 연기에도 또한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현실과는 굉장히 뭐다? 사실은 다른 것이죠.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가 자연스럽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연기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은 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연기를 잘 한다, 못 한다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 연기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거나 굉장히 기뻐하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그 정도로 사람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뭐 한다고 그냥 쉽게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영화의 예술성 같은 것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술성이라는 것은 자연과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것 같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이냐라는 것 같다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충분히 뭐한다? 수용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예술 작품 속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완벽하고 인타야 완전하며 또 무관한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free from 예, 별개로 자유로 떨어져 있는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오답은 많이 나왔지만 지금 학생들이 여기서 오답을 굉장히 많이 내린 게 지금 어느 쪽에서 오답을 많이 내렸냐 하면 3번 쪽으로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3번이 지금 뭐에서 틀렸냐 하면요 예, 여기서 inseparable 여기가 조금 사실은
free한 것이냐 아니면 inseparable한 것이냐. 자, inseparable이라는 것은 separate라는 단어가 원래 분리하다 떼어내다라는 뜻이니까 separable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이라는 뜻이고 inseparable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뭐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 뒤에 나오던 말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irrelevant, 무관한 그러한 것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이게 긍정적 의미 플러스 의미 플러스 의미 플러스 의미라는 거. 이거 마이너스적 의미가 되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자, 이제 39번 정답은 지금 5번인데 예, 역시 정답률은 39%인데 3번, 4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가시도록 하겠어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 There are many instances of rapid work on the part of great composers 했습니다. 자, 예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Great composers, composer는 여기서 작곡가라는 뜻이죠. 위대한 작곡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rapid work, 정말 빨리 작업한 것의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다. And 그리고 their facility and quickness,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무엇은? 예, quickness, 재빠름 of composition, 작곡의 그러한 용이성과 그들의 quickness, 속도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작곡을 어떻게 쉽게 빨리 하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causes, 무엇을 초래한다? Great wonder and admiration, 엄청난 경의와 찬사를 만들어낸다. But, 하지만 our admiration, 자 앞에 admiration 썼기 때문에 연결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러한 찬사는 is often misdirected, misled, 비슷한 말이죠. lead, led, led에서 방향을 이끌다 했듯이고 이거 directed도 방향을 설정하다 했듯이니까 우리들의 찬사가 종종 misdirected,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렸을 수도 있다. 즉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자, 왜 잘못됐냐 이런 찬사가. When we hear of some of the speedy writing of great works by Mozart and or Mendelssohn. 자, 우리가 모차르트나 멘델스존과 같은 사람의 위대한 작품들을 writing 썼는데 그냥 스피디하게 굉장히 빠르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뭐 할 때? 들을 때 We might think,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뭐라고? This speed, 그들이 이런 빛과 같은 속도로 작곡을 해낸 것은 was of the composing power as well as of pen. 자, 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곡의 능력과 관한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펜을 빨리빨리 쓴 것도 있지만 작곡 능력 자체가 그렇게 오늘 갑자기 내가 삑 해서 팍 밤새도록 어떤 곡을 그냥 훅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속도 자체가. In fact, 하지만 사실상 자, 이야기 꺾고 있죠. Such was seldom the case. 그러한 것은 맞는 경우가 드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be the case라는 표현은 비동사 뒤에 the case는요. be right 이런 의미예요.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uch was seldom이라는 단어가 부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 즉 이 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전광석화처럼 작곡을 하는 오늘 아무 생각도 없다 갑자기 하루 만에 뭔가를 훅 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작곡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these great musicians 이러한 모차르트나 멘델스존과 같이 빠른 작곡으로 유명한 이런 음악가들은 일반적으로 did their composition, 그들의 작곡을 했다. mentally, 정신적으로. without reference to. without reference to는 원래 reference라는 단어가 참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펜이나 또는 피아노에 의탁하지 않고 펜이나 피아노를 참조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펜이나 피아노에 의탁하지 않고 의탁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힘을 빌리지 않고 더 의역하면 피아노나 펜과 관련 없이 정신적으로만 이미 작곡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오선지 위에다가 자기들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으로 몰랐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 속에. And simply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작곡을 했을 뿐더러 단지 포스폰 뭐 했다고요? 미뤄놓았다는 얘기죠. 뭐를? The unpleasant manual labor of committing their music to paper. 자, pleasant이 아니라 unpleasant이죠. 왜? 불쾌한, 즐겁지 않은 manual labor, 손으로 하는 노동, 육체 노동, 뭐 하는? commit A to B, A를 B로 옮겨놓다 했듯이죠.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갖다가 종이 위로 옮겨놓는 그러한 좀 힘드는 매뉴얼 레이벌 갖다가 아 쓰기는 내일 쓰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악보는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until 언제까지 it became absolutely necessary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까지는 종이 위에다 옮겨놓는 것은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는 얘기죠. 머릿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어요. Then 그러다가 they got 그들은 credit, credit 뭡니까? 공로 또는 뭐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인정 이런 뜻이죠. 그들은 for incredible rapidity of composition. 작곡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성에 대해서 공로를 또는 인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3번과 4번 쪽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it is no light matter. light는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뭔데? it. 투부정사이야 진주요. to quickly and correctly pen. 여기서 pen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이 뒤에서 long and complicated composition이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짝이 맞으니까. 그럼 명사로는 pen이지만 동사로는 뭐다? pen으로 쓰다가 되겠죠. 따라서 길고도 복잡한 작곡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펜, 펜으로 옮겨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말이. 그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3번이나 4번 쪽이 적합하다라고 보셨는데 저는요, 지금 3번, 4번까지 오시면, 여기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갔지 아까 그 말이 들어갈 때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들의 음악을 꼭 필요할 때까지는 종이 위에 옮겨놓는 그러한 힘든 육체 노동을 갖다가 단지 뭐 했을 뿐이다? 포스폰, 미뤘을 뿐이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 제가 작곡했어요. 띠, 세상 이틀 전만 해도 없던 이 교향곡이 단 이틀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곡의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에 대해서 공로나 인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뒤에서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 길고도 복잡한 작곡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펜으로 옮겨내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하니까 이거 종이 위에 옮겨놓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뒤가 보시면 one has only to, have only to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보통 이거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have only to 부정사 쓰시고요. 맨 마지막에 to 부정사 보통 더 써주는 패턴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단지 뭐뭐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패턴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맨 마지막에 온 거예요. 요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란 게 뭔데요? 바로 요게 아까 요기 했던 얘기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종이 위에다 옮겨내는 거 그거 웃을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만 해보면 된다? 카피 옮겨보기만 하면 된다. 뭐를? A piece of music. 한 곡을 옮겨보기만 하면 돼. Or 또는 to try to put into notes. Put A into B인데 put A into B.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로 빠져있죠. 도치시켰죠. 기니까. 그래서 put some piece of music previously memorized. 예전에 memorized 암기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piece of music 어떤 한 곡을 into notes, 노트, 여기서 노트라는 것은 공책 아니고 뭐다? 음표라는 뜻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자, 예전에 암기되어져 있었던 어떤 음악을 음표로 옮겨놓기 위해서 애를 써보기만 하면 된다. 혹은 뭐다? 음악 한 곡을 갖다가 카피한다는 복제한다는 얘기니까 옆에다 오선지 놓고 그 오선지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 알겠죠? 그것만 해보면은 이걸 깨닫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내용이 뭔데?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뭐라고? 이거 펜으로 옮긴다는 거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록 이쪽에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상당히 많이 오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소위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는 영어를 제대로 읽는 능력이 조금 이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제대로 읽었으면 5번이 훨씬 더 금방 정답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답률 4위라는 건 이거 좀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 좀 안 했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예요. 솔직히. 네. 여러분 이 부분을 틀렸으면 조금 살짝은 아, 난 주어 동사도 못 찾고 진짜 통밥 독해만 하는 것 같아. 약간 반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이것은 오답률 5인데 정답이 4번이었고 여기가 43%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왔어요. 근데 3번 쪽에 굉장히 많이 갔다라는 거 1번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닥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이래요. 자, 소비자들이 렉 무엇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할 때 to make 뭐 하기 위해서 choices, make decisions나 make choices는 어떤 결정을 내리다 선택을 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informed니까 informed는 무슨 말입니까? 예, 똑똑한 제대로 정보가 많이 들어간 현명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만들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이 없을 때 정부가 frequently, took 하면 step in, 가운데 들어간다니까 개입한다는 얘기죠. to require that. require가 돼서 대절 받음 여기 어딘가 should는 분명히 오겠죠. should 플러스 동원 내진 should 생략하면 동원. 여기에 지금 provide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들이 should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부가 요청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be familiar with 모두 무엇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The mandatory, 강제적인 nutritional, 영양학 정보, 영양 정보. Placed on, PP plus alpha, 혹시 수식이죠? Food product, 자, 식품 위에 놓여지는 강제적인 영양 정보. 즉,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보면 여기에 뭐가 얼마 들었고, 뭐 나트륨은 얼마고, 지방은 얼마고 다 쓰잖아요. 그 정보가 다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했습니다. Security는 여러분이 뭐 안전이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채권 또는 주식, 이것도 Security라 하고 이거는 교환 또는 거래라는 뜻이니까 위원회, 따라서 이건 미국의 뭡니까? 주식거래위원회예요. 미국의. That monitors, 자 관계사 주격 이거 동사죠. 무엇을 감시하는 미국의 Stock Market,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미국 주식거래위원회는 이게 주어고 동사가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회사들이 뭐하도록 강제한다 meet 뒤에서 requirement 왔기 때문에 밑에는 만나다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 충족시다죠. 따라서 특정한 보고의 requirement 전제 조건 즉 의무죠. 특정한 보고적 의무를 갖다가 충족시킬 것을 강요한다. Before 뭐하기 전에 their stock can be listed 그들의 주식이 can be listed. 등재 시장에 리스트화 되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올라가기 전에 얘기죠. On exchange 거래에 등재되어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Such에서 뭐와 같은 거래인데 또 New York Stock Exchange 뉴욕 증권 거래소와 같은 그러한 거래소에 자기들의 주식이 리스트 즉 등재되어지기 전에 reporting requirement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reporting 그러한 보고 여기서 말한 보고라는 것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help 다음에 to 생략돼 있죠. 원형 부정사. 뭐뭇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private investors. 개인 투자가들이 have 무엇을 가져? reliable information. 믿을 만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on which 그러한 정보에 의거해서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 그들의 투자 결정을 기반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죠. 원래 base A,
on B죠. 그럼 A를 B에 근거하다, 기반하다죠. 그래서 여기에 on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on을 앞으로 당겨갖고 on which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꾸미도록. Often, however, 그러나 종종 these regulations, 자, 안 좋은 얘기 나오겠네요. 이러한 규제들이 do not work adequately. 자, adequate, 적절하게, 제대로 충분히 효과보다는 또 있다는 거 알죠?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As Enron scandal in 2001, 자, 2001년에 Enron이라는 그런 스캔들이 clearly, 명백하게 illustrates, 보여주듯이. illustrate는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스캔들의 내용이 나오겠죠. The oil trading company Enron, 자, 기름 거래하는 회사, 즉 석유 거래 회사인 Enron이 had cooked its books to overstate its profitability, profitability in its mandated reports. 자, 자기의 책을 갖다가 to 뭐 하기 위해서 overstate. overstate 무슨 뜻이에요? state가 진술하던데 overstate 무슨 말이에요? 과다하게 진술하다. 즉 부풀리다죠. 자기의 profit이 이익이고 profitable은 이익을 낳을 수 있는 마지막 IQY 명사형이. 즉 이익 가능성. 여기에 투자하면 이만큼 이익을 먹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이익 가능성을 갖다 overstate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 책을 쿡했다는 얘기는 책을 요리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갖다가 뭔가 조작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 자기의 mandated 그런 경부의 정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고서에서 이익을 과대 평가했을 때 과대 평가했다죠. 자, 그래서 문제 끝났으니까 one outcome 그 중에 한 결과 of Enron's subsequent financial collapse. 자, 이 회사의 subsequent 그 뒤에 이어진 재정적 붕괴. 과대평가했으니까 뭐 부풀렸으니까 재정적 붕괴가 왔겠죠. 재정적 붕괴의 한 결과는 was 바로 뭐가 되었다?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었다. 그 결과가. 어떤 새로운 규제냐? Designed 이하가 PP 플러스 알파 후치수식이죠. 뭐 하기 위해서 기획되어진? Improve the reliability,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되어진 새로운 규제.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어진 새로운 규제의 도입.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데? That companies must provide, 관계서절이죠. 회사가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 누구에게? To the public. 대중에게 회사가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좀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디자인, 계획되어진 그러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었다. 이 회사가 망한 게. 망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뭐했다?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목이라는 것은 이 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썼을까요? 처음에 다시 보세요. 왜 썼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봐.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 정보를 잘 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폭상 망하거나 그래 가지고 회사들은 또 그런 가짜 정보를 올림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기들이 득을 보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규제해야 된다. 그 규제하기 위해서 뭐라고?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아까 회사들이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게 그것의 결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정보를 속이거나 가짜 정보를 주면 안 되고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market credibility란 단어가 시장 신뢰성이란 뜻이잖아요. 시장 신용성. 자, the push for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disclose란 단어가 reveal하고 같은 말로 무엇을 드러내 밝히다의 뜻이잖아요. truth. truth라는 것이 아까 계속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disclosing 다 공개하는 것,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장 신뢰성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솔직하게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조금씩 읽어보면 뭐 그럴듯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맞는 것은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대로 읽었으면. 그래서 그닥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다섯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서, 여섯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서, 처음에 제가 이번에 가장 찝찝했던 것은 역시 그것이어서 33번 문제에서 externalization이라는 다음과 같은, 다음에서는 진짜 수능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문제는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사들이 또 뛰어난 선생님들이 멋지게 또는 그렇게 해설해서 뭐 폼을 다 잡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야, 이게 지금 진짜 합당한 문제냐라는 거 솔직하게 생각해 봐라.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거예요. 예, 그거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아직 고3 학생들에게는 요구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지식 수준, 전문성의 수준이 필요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맞추는 학생들을 갖다가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속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심한 말을 했지만은 어찌됐든 옮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방법은 열심히, 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인데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무식한 것 중에 하나가 틀린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뭡니까? 그 분노로 사회에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옳고요. 맞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검정이라는 것은 말하기, 쓰기 또는 전문적인 듣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대로 읽기를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읽기가 여기서 주로 나온다, 또는 EBS에서 주로 나온다 해서 학생들은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대로 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죠. 제대로 읽는 걸.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한국말 해석만 열심히 지금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갖고 들어가려고.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3등급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등급 자체가 15에서 19%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2등급이잖아요. 그러므로 대학은 3등급 사람들에게는 아마 거의 이제는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등급까지는 모르겠지만 3등급을 맞아가지고서는 이 현행 영어 이 시험에서 절대평가 또 EBS가 개입되어지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3등급을 맞아내가지고는 이제는 원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최저로 담보해내야 되는데 2등급은 따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EBS는 꼴랑 두 문제, 그렇죠? 그렇게 안 나왔어요. 순위별로 9개 어려운 오답률에서 EBS는 꼴랑 2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EBS 전부 외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EBS 외적인 것을 제대로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 즉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는 독해용 문법을 칼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